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이 국내에서 이 생산하는 이 세차용품 브랜드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견제되는 그런 브랜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 같아. 잘하는 브랜드 다 있다고 봐집니다. 네. 뭐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브랜드,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보다 뭐 마케팅 아니면 뭐 제품도 우리보다 좋을 수도 있고요. 네네. 또 이제 그런 미세한 부분이 누군가가 네. 끄집어내서 네네. 더 비춰줌으로써 사랑받게 되는 거고, 그죠? 아, 그거 맞는 말씀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돈을 뭐한테 이제 뭐 주잖아요. 네네. 야, 이거 한번 띄우자. 이래서 띄웠을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면 저는 이제 그 제품 안 써봤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견제라기보다는, 막 그냥 우리는 딴 브랜드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거나 신경을 쓰자. 왜냐면 사실, 딴데 신경 쓸 시간이 그쵸. 또, 없어요, 너, 이쪽이만 해도 마음 산더미일 텐데. 제가. 내 차, 지금 세 차할 시간도 없는데, 막, 그러면은, 요즘 시장에 막, 눈에 띄는 브랜드는 어디 있을까요? 아, 이 눈에 브랜드는 띄는 좀 눈에 띈다. 브랜드는, 뭐, 글로스브로도 네. 예전부터 이제 우리보다 일찍 시작했거든요. 아, 그쵸, 네. 글로스브로도 있고, 버터클래스, 마프라도 그렇고, 아, 마프라, 예. 마프라 사장님은 개인적으로도 자고, 통화 가끔씩 하는 아. 분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네, 그냥 이제, 사촌님, 그냥 예. 뭐, 그냥 인사하고 지내죠. 아, 확실히 이쪽 계열의 분들이 대표님 한분한분 만나보면은 밀 얘기는 다안 하시더라고요. 만나면 그냥 밥 맞아요. 먹고서 뭐 이런 수준이 맞아요. 다지, 밀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친목 느낌이랄까? 진짜. 그런 느낌. 뭐, 일량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뭐. 아, 그런가요? 뭐, 다 자기 제품 좋은 거고, 자기 제품 예쁜 거고, 뭐 이런 거지. 할 그쵸. 량이 없는 거예요. 밥 먹읍시다, 이런 거. 아, 그쵸. 그런 거. 자, 그러면은 이제 회사 운영하시면서 네. 이제 뭐 운영하시다 보면 몇번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을 텐데 네. 가장 힘들었던 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힘든 날 있었죠. 아. 힘든 날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불난 적도 한번 있었고요. 뭐, 불이라가 엄청나게 불을 난건 예. 아니었는데, 조금 이제 막 제품 만들다가 불난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케미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네네. 딱두번 있었어요. 런칭하고 나서, 한 5개월 동안, 하루에 뭐한두 개씩 판매를 계속 했을 때. 판매가 잘 그, 안 되는 잘안 때. 될 때. 왜냐면 파이어브랑 브랜드를 모르기 때문에. 그쵸, 네. 처음이라 또. 2015년도 4월 달부터 한 10월 달까지. 한 하루에 두세 개? 많으면 뭐 이제 오토왁스나 앵공구에서 좀 들고 가는 이제 네네. 그런 정도. 그랬었고. 한 번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그 환경부에서 와서 네. 저희 시설을 보고 지금 뭐 장난합니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라고 우리한테 물어봤을 때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 우리한테 2018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이제 사장님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제조 공정, 또 이제 정상적인 시설, 뭐 땅도 이제 정상적인 이제 뭐 땅을 사서 네네. 뭐 이제 뭐 토지도 그죠. 뭐 이제 뭐 화학으로 바꾸고 뭐 네. 여러 가지 뭐 제약 사항들이 많아요. 그게 한 20가지 정도 되거든요. 아. 그거를 다 맞추든지 12월 31일까지 8월 18년 그때까지 안 하면 네네.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을 하세요. 이랬을 때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그게 법이 바뀌어서, 원래 이제 불법으로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제 아니, 법이 그 바뀌어서. 뭐 불법이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했었던 거였죠. 사실 2015년도부터 네네. 이제 한번 태클이 들어왔었어요. 저희한테 들어온 건 아니었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네네. 영세업자들한테 이제 정부에서 시간 준 거였어요. 기간을 3년도 줄게. 네. 2015년 12월 31일까지지만 중소기업들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이런 시설과 이런 거를 모든 걸 세팅을 해. 소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시설들이었습니다. 주위에 이 공장 주위에 또 이제 생길 수 있는 뭐 위험성을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이렇게
가지가지 이제 연결해놔서 사고가 나면은 이제 소방서도 바로 알고 이 주위에 인근 주민들도 바로 아는 그런 시스템을 원래 구축을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네. 왜? 그냥 왜냐면 우리가 뭐 만들어봤자 뭐 이제 샴푸 이런 거다. 그쵸, 그러니까. 네. 뭐 위험한 걸 만드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위험한 제품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이제 관문인 거죠. 아, 우리 입장에서는. 절차인 거죠. 예. 네. 아마 세제품 제조하시는 분들이 시작한다면 이 부분에서 많이 걸리시겠네요, 다들. 그렇죠. 혹시나 이제 제조를 한다면은. 네, 한다, 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일단은 못해도 진짜 제조 케미칼 공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 OEM, 뭐 ODM 아니면 살짝 뭐, 뭐 라벨 가리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 제조 공장 하려면 좀 아무리 작게 들어도 50억에서 100억은 든다고 봐야죠. 와. 그렇다고 우리 규모가 되게 큰 건 아니잖아요, 지금. 크던데요? 하여튼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정상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네, 힘들었어요. 두 손 두 발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원이 무슨 뭐 근 1년 내에 네 번이나 들어오고. 자금도 많이.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막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가 그 용도가 고발하는 용도 어떻게 보면 좀 미워서 괴롭히는 용도도 있고 정말 그럴 수도 있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네. 하나하나 스트레스 힘들지 거지. 스트레스 받고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 저희는 일단 네 번 고발 당했습니다. 와 그렇구나 참. 아 그리고 그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던 게 네. 이 파이어볼 제품이 쇼카 그래핀 왁스를 네. 단독으로만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어 나도 네. 이거 궁금했었어. 어 그 이유 혹시 있으신가요? 뭐 이유는 없는데 뭐 일단 아니 딴 데 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 저희 주시면 안 됩니까? 아 드릴게요. 어 대박이다. 어 대박이다. 저희 댓글도 많이 달린다. 쇼카는 언제 들어오냐 왜 바인더나 파이어볼 고체학스는 니네 안 드리냐 그래서 저희도 답글 나요. 저희한테 안 팔아요 이러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저희가 뭐 판매도 실제로 많이 했고 네네. 저희가 이번에 제일 이제 공동구매에서 제일 끝 무렵에 이제 용기를 화이트 버전으로 드렸어요. 네네. 용기가 없어서. 요번에 많이, 많은 사람들이 좀 찾아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맞아요. 아, 대박. 이제 새 알람 쇼핑몰에서도. 조만간. 아마 조만간. 네. 파이어볼의 고치약들. 아, 대박이다. 야. 성과가 있네, 오늘. 운 성과가 있어. 멀리 운 성과가. 하나 던졌다. 기름값 뽑았어, 오늘. 됐어, 됐어. 됐어. 촬영 좀. 그러면 이제 대표님이. 네. 이제 앞으로 파이어볼이나 바인더리에서 만들어 보고 싶으신 제품. 난 이거는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제품이 있을까요? 사실 저희 파이어볼 제품이나 바인더 제품 네. 쪽에서 개인 소비자용 코팅제가 없습니다. 코팅제. 그죠? 예를 들면 셀프 유리막 코팅제 같은 이런 코팅제 말씀. 저희가 뭐 이제 타사를 위해서 만들어 드린 경우는 많이 있지만 네네. 또 이제 저희 파이어볼에서 옛날에 나노코트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네 네. 나노코트 그 이후에는 셀프로 바르는 이제 코팅제들이 네네. 없었어요. 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휠 코팅제, 네네. 뭐 트림 코팅제, 그다음 뭐 유리 발수제, 네. 뭐 이제 도장 쪽 어. 그런 쪽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 아마 프리미엄 쪽인 파이어볼 쪽으로 출시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쪽으로 좀 더 네, 바인더도 아마 나올 거고요. 어, 드디어 바인더가 외국은 나눠져 있어요. 아. 파이어볼은 이제 파이어볼만 취급하는 이제 네. 그 종판이 계시고요. 또 바인더는 바인더만 두고 계시는 종판이 계세요. 아. 서로 경쟁을 하는 구도거든요. 네. 파이어볼과 바인더. 이건 프리미엄이지만 이제 조금 덜 나가고 이제 바인더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아. 그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누군가 하나 이제 한 명을 이제 뭐 코팅제를 주면 이쪽도 달라고 하거든요. 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힘들었던 이야기 좀 하면서 만약에 이제 세차 시장이 커가니까 나는 이쪽으로 창업을 한번 크게 해보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좀 경력자로서 이제 조언이나 혹은 추원을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이런 정보는요 어디 네. 대학가도 못 듣고요 네. 오로지 경험하신 대표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라 OEM과 ODM 쪽으로 말씀하신 거죠. 직접 생산으로 만약에 뛰쳐든다면 정말 생산까지. 예. 저는 좀 힘들다 봐집니다. 아, 왜냐하면 이유가, 예. 최소 제가 볼 때는 준비를 2년 이상을 해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인허가라든지 네네. 아니면 이제 화학 공장의 화학법 화평법에 맞춰서 네네. 또 장애 영향 평가
이게 한 방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또 시간이. 하다가 제가 볼 때는 깨질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준비 과정에서 이제 좀 포기할 수 있을 가능성은. 공장 지웠어요. 네네. 아니면 샀어요. 네네. 공장 뜯어내야 됩니다. 아. 공장을 옮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 그래요? 진짜입니다. 네, 농담 아닙니다. 공장 지었어요. 케미칼 만들려고. 네. 그러면 이 공장 들어서요. 안쪽으로 5m 넣으세요. 합니다. 무슨 뭐 레고 뜯어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나라 이제 국내 브랜드가 많이 좀 잘 돼서 해외로도 많이 뻗쳐나가지고 이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영상에서도 많이 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OEM 말고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사에서 이제 OEM을 해서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아니면 그냥 까놓고 네. OEM, ODM을 오픈해서 오픈하고 네. 이제 제품을 만들든지 저희는 저희 공장은요 숨만 쉬어도 네. 한 달에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2천만 원 이상 나갑니다. 숨만 쉬어도 생산 공장이니까도 예. 아니요 검사라든지 우리 필터를 이제 교환해주고 아. 이런 게 있거든요. 아. 그리고 폐수 같은 것도 다 버리고 이제 뭐 키로당 얼마 이런 게 있어요. 아. 15만 원. 소모품 유지비가 그렇게 나. 아. 뭐 대기 방지 시설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라벨 가리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실제로는 그냥 OEM, ODM 그냥 까는 게 좋습니다. 아. 저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죠?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장애 연평가 받았어요, 사장님. 네. 안 받았다시면. 이 사장님 몰라. 네. 장애의 영평가란 걸 몰라. 근데 이제 환경부는 이래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제조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브랜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한 방에 날라가 버리는 거군요. 뭐 만들잖아요. 이게 뭐 만들어줍니까? 저희가 유통업체 대표님들이 몇 번 만나봤었는데, 생산업체에 오니까는 시설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르네요. 듣는 말씀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도 많고. 내용이 거의 확 바뀌었어. 그래서 좀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유튜브가 발전되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 카페에 그래도 사실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치. 직접 이제 생산을 대표한테 처음 듣는 아마 이야기이실 수도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대표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뭐 파이어볼이라든지 바이어들 뭐 사랑해달라는 말도 좋고. 네. 여태까지 사랑해, 저희들을 파이어볼 바인드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아, 네. 그렇지만 이제 감사드리면서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통상 이제 뭐 도장이나 아니면 차에 스트레스를 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네. 과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우리 몸에는 호흡을 했을 때 호흡기나 아니면 이제 뭐 피부나 뭐 흡수됐을 때 과연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건지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연구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고요. 제품에 대해서 네. 좋다 안 좋다라기보다는 제품 쓰기 전에 아 과연 나는 이 제품을 한번 믿고 한번 써볼래. 조금 제품이 이제 신규로 나왔으니까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고 그죠. 이제 우리 읽어볼 때 됐잖아요. 아 그렇죠. 깊숙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는 좀 이런 뭐야 좀 벌글도 알고. 아, 왜? 요즘은 뭐, 표기법 문제도 좀 많았지 않습니까? 아, 그쵸, 최근에,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지금 뭐, 액상형이냐, 뭐, 그것 때문에, 네. 저희가 뭐,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런 거 딱 보고, 아, 분명, 그렇구나, 뭐, 이렇구나, 액성, 뭐, 중성, 뭐, 이런 거, 대충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고, 제조, 주소, 양산시 그린공단 길, 뭐, 27, 다시 뭐, 얼마, 그런 거 있죠. 그러면, 내가 인터넷 딱 쳐가지고 뭐 로드뷰 같은 걸로 딱 보면 네. 그냥 딱 공장 나와요. 입구 쫙 돌려보면 안 가도 요즘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소 딱 치면 그냥 나와요. 위성 사진 또 전면 사진 입구 쫙 이래 보면 뭐지? 공장 어디 있다는 거지? 그래 되면은 이제 나 얘는 그냥 고발하라 그런 게 아닙니다. 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겠다. 좀 더 이제 선택에 좀 더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네. 걸 간접적으로 조금 이제 깨어나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즐거운 취미생활을 즐기시는 것도 좋지만 또 안전하게 즐기는 것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대표님 말씀이 다 그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열의 아홉은 아마 그냥 쓸 거예요. 아직까지는 많은 분이 뒤에 이걸 안 보고 이게 점점 변해가면은 또 이제 그렇죠. 내가 안다면은 야 그거 안 좋은 거야라고 이제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좀 변화가 또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생산 제조업체에 와서 대표님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흥미롭고 좀 머리 아픈 이야기도 좀 많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유익한 그런 정보도 많았어. 이쪽 취미나 혹은 이쪽 일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돈 주고도 못 살 정보긴 한데. 그치. 어떻게 보면 그렇고요. 이제 어떤 분들한테 지루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저희는 오늘 아주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인터뷰 준비한 내용은 간단하게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안녕 이렇게 인사합니다 보통. 네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